인기 가수 유진아 씨를 소개합니다. 뜨거운 박수 맞아주세요. 안녕하세요. 유진아의 짝퉁 유진아입니다. 잘 부탁합니다. 즐거운 밤 되세요. 야, 유진아 그거 참 상상하지 않냐? 저게 어떻게 그냥 나이가 들수록 더 섹시해지냐. 들어왔습니다. 야, 이걸 싣고 어떻게 춤을 추니? 발목 나가라고 고사치 내니? 사는 게 농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. 스타 유진아와 나라는 여자의 진짜 모습. 유진아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 표정이죠. 어때요? 섹시한가요? 생일 축하합니다. 엄마, 엄마는 내가 엄마 얘기라서 좋아? 그럼 좋지. 나도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너무너무 좋아. 다음부터 적당히 둘러대고 약속 잡지 마. 제게 사람들도 무시 못하는 분이래요. 너무 오래 기다리시게 한 거 아닌가요? 원래 팬들은 기다리는 게 일이 아닌가? 왠지 사모님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? 마누라 있는 놈이 무슨 수작이냐. 난 이제껏 가지고 싶은 것 중에 손에 못 넣은 게 없는 사람이거든. 자살을 하셨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않아요. 얼마나 못났으면은 일생 지 애비 이겨붙일 생각만 할까. 내가 박성환 회장님 아들이란 사실조차 죽도록 싫으니까. 아, 저기 오네. 아, 저형 여기 큰이와 태시야, 결혼 축하해. 큰 언니 덕분이야. 우리 막내까지 이렇게 대학 졸업하는 걸 봤으니 이제 언니는 여한이 없다. 너도 이거 쓰고 한 장 찍어. 아니에요. 아니, 이게 뭐가 아니야. 엄마나 마찬가지인데. 엄마, 이제 막내 혜수까지 대학 졸업했어요. 엄마 돌아가셨을 땐 앞이 캄캄했었는데 살다 보니 이런 날이 오네요. 이제 곧 봄이 올 것 같아요. 걔 여고생 때부터 광주에서 아주 유명했대. 아유, 그냥 밝혀도 그냥 밝히는 게 아닌데. 니들이 봤어? 유진아 광주 사람 아니거든요. 청주에서 고등학교 나왔거든요. 어디서 근거도 없는 헛소리 들을 찢어진 입이라고 함부로 떠들어대! 청주 맞아요. 청주 제1여고 16회. 저희 언니가 유진아 씨 모창 가수거든요. 저희 가족 모두 엄청 팬이거든요.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가수의 꿈도 포기하고 당장 돈 되는 모창 가수를 한 건가? 동생들 대학 졸업시킬 때까진 암이 걸려도 못 죽는다고 이를 악물고 살았으니까. 오랜만에 따뜻하고 좋았어요. 상냥한 스타일은 아니구나. 그냥 편하게 입으면 되겠지? 멋내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요. 아직 추우니까. 내가 왜 이렇게 흥분을 해? 별거 아닌 일에. 유난 떨면 안 보던 사람도 쳐다봐요. 훨씬 예쁘네. 두 사람은 만난 지 몇 년이나 됐나? 횟수로 10년? 10년? 완전 부부네. 얼마나 무서웠을까? 얼마나 내가 보고 싶었을까? 다 내 자신에 대한 분노지. 내가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한 분노. 꼭 직접 찾아뵙고 전해드려야 돼요. 전 앞을 보지 못해서 직접 전해야 한다고 하셨거든요. 가뜩이나 제 손으로 명 끊었다고 말들이 많을 텐데 정말 가는 순간까지 보태고 가는 게 없구나. 너의 시애미 그렇게 세상 버리고 집안에 남은 여인네들이 출신이 미천해서 남들 보기 궁색하더니 네가 내 집 식구가 되어준다니 그처럼 든든한 일이 없다. 며느리를 잡으시더니 이젠 손자 며느리까지 잡으실 생각인가 봐. 이제 하고 싶은 소리 다 하면서 살기로 했어? 소문 듣고 속상해서 오셨구나. 유진아라는 여자 기다리시느라 방송국 앞에 차 대놓고 있는 걸 기자가 본 모양이에요. 뭐야? 내가 뭘 견디며 여기까지 왔는지.
혜동 씨가 상상이나 하나? 내 흉내를 내며 날 웃음거리로 만들든 내 히트곡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든 내 성공에 빌붙어 살든 난 상관 안 할 테니까 이제부터 내 눈에 띄지 마. 엄마, 걱정 마세요. 제가 잘하고 살게요. 성택 씨! 성택 씨! 저기 지금 들어간 사람 보셨어요? 우리 성택 씨 아니에요? 어떤 조건이면 조성택이란 남자와 헤어져 줄 수 있겠어요? 유진나 씨. 아무래도 나 저 남자랑 한번 살아봐야겠어. 그러니까 저 남자 나 줘요.